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오늘 수요 난장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용진 씨 화장실 갈 준비 네. 반드시 하시고요. 네, 네. 자, 안전벨트 매고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심해져. 네. 어, 심해져. 아, 심하려. 그게 좋습니다. 네. 네. 290만 조회수의 2등 공신들. 바람잡이 형제 최진보 박시영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바람잡이 형제. 아, 290만의 주인공들이야. 그렇죠. 290만. 예, 유시민 작가 290만 두 분 역할 대단했습니다. 아유, 뭐 유시민 장관님이 다 하신 거죠. 예. 2등 공신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네. 뒤에 가서는요 나한테 지덕분이라고. 자기가 잘 긁어서. 아, 몇 개 잘 긁었어요. 네, 네, 네. 그 인정입니다. 네. 오늘도 잘 긁으면 이분은 또 흥분은 잘하는 분이에요. 긁는 대로 나오는 분입니다. 네, 잘 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권도 아니고. 네. 자, 오랜만에 등판을 하셨는데요. 등판과 동시에 엄청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화가 많으신 분입니다. 흥분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또 녹록치가 않아요. 본인하고 집안의 원수인 것처럼 싸웠던 분이 대통령이 돼버렸으니 이거 참.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네,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아니 약간 거리감을 두면 정말 참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긴 하죠. 드라마도 이것처럼 반전에 반전을 맞아.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네. 그런데 막장 드라마. 아, 막장 드라마. 네, 네, 네. 아. 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계시니 네, 네. 이거 참 얼마나 마음이 참 외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걸 가늠을 하실 수 있나요? 아, 그런 생각은 좀 들죠. 아까 보니까 뭐 긁으면 긁는 대로 뭐 나온다고 뭐 열받치는 소리 하시고 열받치는 소리. 네. 아, 벌써 열받으려고. 아, 자, 평정심으로 가급적이면 네, 네. 평정심으로 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마치 한 20년 한 것 같잖아. 아, 그런데 나도 새삼 새롭게 알게 된 건데 고작 1년 1개월 했어. 존재감 짱이죠. 한 20년 한 느낌이에요. 와.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1년 하고 한 달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 그게 정말 한 10년 보낸 것 같은. 아, 실제로 네네네. 그렇게 느껴지는군요. 네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공직을 맡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좀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이때입니까? 그렇죠. 아, 그건 네.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아, 말이 안 시기. 아, 네네. 솔직히 그러면 네. 그런 거를 사람인 이상 하소연을 하거나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1년 1개월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나는 버텨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 아마 조국 장관이 한 달 조금 더 계셨으니까 37일 정도 계셨으니까 조 장관도 그 37일이 한 5년 정도 되지 그 느낌으로 계시지 않았을까 싶고. 아, 조국 장관이 37일 냈어요? 법무부 장관에?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나는 네. 15년 한 줄 알았어. 아, 37일 냈어? 네. 근데 그 여진이 계속 있고요. 아, 네. 그 자리가 되게 외로우셨어요? 아, 진짜 그랬을 그거는 것 뭐 말로 외롭다 아.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아니, 인터뷰 보니까 훨씬 네. 더 그런 네. 느낌이 좀 그러니까 왔어요. 인터뷰 네. 들어보니까 와, 더 그런 것 같아요. 위아래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상황. 그냥 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누가 톡 건드리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네. 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네. 괜히 했다 싶기도 하겠어요.
가족한테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 네. 가족들한테. 특히 이제 아들한테는 멀쩡하게 군 복무 다 마치고 군대를 제대할 때는 그 미군과 한국군으로부터 다 이 복무를 잘 했다 하는 그 증도 다 받고 감사장도 받고 한 아이가 이게 탈영병식으로 이렇게 막 그 마타도아의 희생자가 되니까 아들의 인권 하나 못 지켜주는 이 엄마 그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라니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권을 못 지키면 만인에 대한 인권을 못 지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조 장관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과 분노를 하는 거죠. 네. 네. 지금부터 가족 얘기는 금지. 네. 왜냐하면 또 우실 것 같아.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다 배려요. 예, 울면 안 돼. 약간 아는 척 하면서 안 돼, 안 돼. 좀 얄미운 캐릭터.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럴 때마다 그냥 웃어만 이렇게 웃어. 울면 다 배려. 그러니까 아시겠죠?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아닙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키는 게 말이 안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장관님이 뭐 참 진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봅니다. 검찰 권력은 막강하잖아요. 네. 아무도 견제를 못한 채로 70년간 덩치를 키우고 권력을 집중시켜 왔어요. 네. 그런데 적폐 수사라는 그 시대 과제를 떠안고 응석받이가 된 거예요. 오냐오냐한 힘이 더 커졌어.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원래 대통령은 검찰을 말한다라는 검찰 개혁 책을 쓰신 분이에요. 국회의원 시절에.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책에 그 적힌 것들을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에 내가 이 대통령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책을 세 번을 열독을 해서 밑줄 쳐가면서 네. 형광펜 이렇게 칠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흔들릴 때 아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버텼느냐 그러면 그 책을 보고 아,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난 이 기조로 가야 돼. 이게 내가 옳은 거야. 언젠가 이걸 말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그 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합니다.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럽니다. 그때나 해주지. 아, 그때 지지자들은 그거 제 말이 아니고 있을 때나 잘해 노래도 있어. 또 어떻게 지셨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안 늙었어. 늙은 거야. 저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네. 입장에서 미안함 감정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추장관님한테 왜냐하면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여러 가지 이제 고초 당하고 이러면서 검찰 개혁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우려와 걱정이 엄청나게 심했고 네. 다음에 법무장관을 누구 시킬 수 있을까 네. 이런 우려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장관님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졌죠.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장관님 어깨에 이렇게 지우게 하는 것이 지지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십자가 얘기 나오니까 목사. 아니, 목사잖아. 뭐예요? 뭐 양자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 뭐 장관님한테 전화해서 이낙연 얘기 내가 무슨 이낙연 아니라고 그랬지. 아, 장례 정리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자. 네. 매불쇼에는 대선 이후에 처음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싸웠던 사람이 네. 대통령이 됐어. 네. 근데 솔직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모습 보면 힘들거든. 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이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것도 견디기 어렵거든. 그렇지. 내가 잘 안 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맞아.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거야 아주 끝이야, 끝. 심지어 대통령이 돼버렸고 추미애라는 사람은 모든 공직에서 다 밀려났고. 네. 아, 이 마음도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보일 때만 해도 이 민주 진영에서는 아 이게 선거인데 뭐 뽑히면 그게 국민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 예,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감찰도 했고
징계 청구도 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막 뛸 때는 법원에서 무자격자라고 심판을 내린 거였어요. 네, 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본안 소송 이겼죠. 1심에서. 그러면 저런 상태로 국정의 지휘봉을 잡으면 국법 질서를 다 쑥대밭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예언했잖아요. 매불쇼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방송에서 아, 정권을 잡으면 아마 우리나라 쑥대밭 될 것이다. 네, 쑥대밭 만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대로 돼 있으니까. 아 지금 쑥대밭입니까? 아 그러면 장미밭이에요. 자 저한테는 짜증 내지 마시고요. 네. 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 웃으면서 합니다. 네. 평정심에. 네. 그래서 당선됐을 때 정말 마음적으로 네. 힘드셨다 이거죠. 한편 정말 경고한 대로 됐는데 저걸 국민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저게 온다. 그래 국민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겪어보세요.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온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왜? 그들은 장기 집권을 꿈꾸니까. 네. 왜냐하면 아무도 견제하지 않으면 욕심이 나요. 아 이대로 한 번 더 해먹으면 더 좋겠다. 네, 그러면 후계 권력을 키우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건포. 네네. 그런데 촛불 광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촛불 들어서 개혁하라고 정권 만들어지고 의원 숫자 모자라서 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된다고 해서 의원 숫자도 보태주고 시민들은 할 만큼 다 도리를 다 했다. 그런데 또 이 윤석열 정권 퇴진하는데 우리 보고 생업을 접고 나오라고 하는데 네. 당신들이 먼저 결기를 보여보세요. 할 진용과 자세, 의지를 보여보세요. 힘 있을 때 안 했잖아. 네. 그러면 이 촛불 광장이 옛날처럼 그렇게 확산이 되질 않아요. 네. 우리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네. 네. 아. 뜨거운 마음으로 뭘 네. 잘못했다는 반성입니까? 힘 있을 때 안 했다. 아. 네. 윤석열이 어떤 실체라는 것을 국민은 잘 몰라요. 언론에 갇혀서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매불쇼 빼놓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매불쇼도 안 합니다. 좀 하세요. 매불쇼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힘 있을 땐 왜 안 했습니까? 근데 힘 있을 때는 네. 현상 관리, 여론조. 현상 유지. 야. 현상 유지도 아니에요. 그냥 현상 관리지. 현상 관리. 네. 그냥 뭐 이렇게 좀 네. 시끄러운 게 싫고 네, 네. 이제 그런 거였겠죠. 네. 그냥 그 피로감이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시끄럽고 무거운 주제는 뒤로 퇴장을 야. 하고 네. 보기 좋고 우아한 메뉴를 펼쳐놓고 그냥 편안하게 고이고이 가자. 그런 현상 관리.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조금 지지율 내려가면은 그냥 지지율 올리는 대책만 내놓고 그죠 땜질식으로. 근데 이게 나라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혁명해주세요. 였어요. 그러니까 혁명은 참 어려운 거죠. 촛불 정부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혁파해야 되는 그런 정부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네. 그걸 싫어한 거예요. 먼저 피한 거죠. 아, 그리고 장관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많이 이제 속상하셨을 텐데 더 뼈아픈 거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추미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몇몇 분 아니에요? 조응천 의원은 녹화 날짜 기준으로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응천, 유인태 전 의원. 저는 뭐 기억에 나는 게 두 분인데.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용 갈등이다 하는 걸로 이제 이 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 대통령 말씀에서도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고 굉장히 가벼운 결정을 내렸는데 네. 대통령이 그걸 사인을 하시고 난 후에 한 달쯤 뒤에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다. 아 그렇게 네네. 이제 워딩을 했군요. 네, 그리고 장관과 총장이 관점과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아. 두 기관이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셨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안 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재신임을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으로 국민들도 이 검찰총장의 비위가 엄청 중대하다. 라는 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아~ 관심을 갖질 않았어요. 아~ 그런데 지금 그 열 달 후에 법원에서 윤석열이 이미 대권 후보가 돼버리고 여론 지지가 압도적일 때 법원의 판사가 아니다. 결국은 대통령 말씀도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를 하고 감찰 방해를 하고 판사 사찰을 한 것은 면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해임밖에 없어요. 해임에 상당하는 비위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님은 네. 윤석열 총장의 중대한 비위를 문제 삼은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에 대한 성격 규정을 시각차 네. 갈등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청와대 코드에 맞춰가지고 아 이것은 국정관리상 그냥 총장을 살살 달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분위기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럼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네. 이것을 중대 비위를 네. 세상에 알리는 행위로 보지 않고 관점이 다른 두 사람의 갈등으로 봤던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때 저보고 물러나 달라 하실 때 제가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에게 아직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 본안 소송을 마무리해야 되고 징계 본안 소송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네네. 그러니까 소송이 윤석열이 제기한 소송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가처분 소송. 네. 또 하나는 본안 소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은 뭐냐 하면 본안 판단이 있기 이전에 나 억울한데 나 직무 배제 당했으니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행정법원에서 그래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아 있으니까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일해라. 그대로 일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그 두 개가 임시 판단은 본안의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냥 임기 보장된 공무원이니까 일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만 가벼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임시 소송이니까. 근데 이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때는 총장 잘못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거죠. 뭐 언론도 제대로 비위를 보도 안 하고 하니까. 네. 근데 대통령 말씀도 그냥 갈등이었다. 또는 뭐 관점과 견해의 차이였다. 둘이 협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장관이 그냥 쫓아내기 또는 너무 무리수 뒀나 이렇게 맞아. 이제 잘못 시그널이 이제 주어지겠죠. 추미애 무리한다. 네네. 아 추미애 네. 자기 감정에 그런데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 1월 달이잖아요. 근데 4월 달에 4월 그 언제죠? 4월 중순인가요? 보궐선거가 4월 있죠. 말, 4월 말 4월 28일인가 네네.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복잡한 이슈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로 번역돼 있는 이 이슈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 달라고 할 때 제가 물러나는 건 실제 퇴임식은 1월 27일 날 있었지만 물러나기로 이제 물러나 달라고 하신 것은 네. 12월 16일이에요. 2020년 12월 16일. 네. 12월 16일. 네,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후임 박범계 장관 청문회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에서 보궐 선거 때문에 그 물러나 달라고 요구한다. 그 당시 이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 서울시장과 네. 부산시장 보궐 선거. 네. 있었던 그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추 장관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선거?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배지를 달았던 사람들입니다. 2018년에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그 바람이 불어갖고 코로나 대응 잘해서 되게 다 배지를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향도 있죠.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대통령님께서 물러나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의원은 저한테 와가지고 장관이 이제 국회 출석해서 답변하고 하잖아요. 네, 네. 출석했을 때 이제 조용히 제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 다 해놓을 테니까 국회 입법으로 제가 이제 수사 기소 다 분리해놓고 개혁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 네. 또는 윤석열 나가고 그 다음 날이 내가 나가는 날이다. 제가 계속 그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럴 것이다. 네네네.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테니까 장관님은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셔요. 민주당 의원이. 네네. 그래서 제가 나를 먼저 내보내면 윤석열 총장이 더 기세 등등 살기 등등 할 것도 아무도 못 막아. 내가 잘 아는데 네. 그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데도 네. 그 당정청이 그렇게 휩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24일 날 징계 청구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해요. 기억나시죠? 네. 뭐 다 기억하지 네, 않습니다. 뭐 네. 그 기자들이 네. 뭐 왜 6시에 와 네, 퇴근해야 맞아요. 되는데 왜 그 붙잡고 들으라고 하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막 난리치고 그때 하지. 기자들 보면서 대단하다 유세가 야 그러니까 그때도 봤어요? 기자들이 귀를 막고 징계 청구 내용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맞아. 장관을 핍박하는 데 관심을 더 힘을 더 쏟은 거죠. 근데 지금은 네.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이건 뭐 추미애 캐릭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캐릭터 아니야? 와 너무 달라. 그건 그러니까 사실이야. 건폭 정치에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는 장관하고 없는 장관하고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징계 의결서 들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는 수보회의에서 아침에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장관의 징계 청구를 통해서 들어보니 네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알아맞히면 이따 샌드위치보다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 배불러요. 안 알아맞히겠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거부하는 거예요? 네 글자. 네 글자.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네 글자로. 엉망진창? 그 비슷한데. 근데 좀 고상해야지 좀. 설상가상? 아니. 첩첩상중? 아니. 어우 또. 거의 근접해요. 그러니까 네. 괜찮았어. 네. 눈이 들어가 잘하잖아. 일단. 눈이 들어가. 눈 시리고 있어요. 눈이 막 눈? 따가워. 눈이 따가워? 네. 눈이 따갑다고요? 네. 그래서 막 안경을 끼는 거예요. 눈. 저렇게. 저렇게 안경. 눈 다리 끼? 목 불린 견. 아, 인견이다. 아, 대통령이 그런 표현까지 쓰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맞잖아.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고 저는 느낀 거죠. 확신하셨겠네. 네네, 대통령께서. 그게 11월이에요? 11월 24일 징계 청구 하고 하기 전 아니에요? 일주일 뒤에. 아, 일주일 뒤에. 아, 2020년 11월. 아니 그 한 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목불인견. 야, 이거는 오늘 그러니까 헤드라인이다. 예를 들면 정교하게 되치기 안 당하게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점을 잘 택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 그런 의중을 읽었다고 해요. 네. 당시에 이제 청와대 네, 네, 멤버들은.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이 징계위를 파탄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 니 누구인가 맞아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이고 어느 고향이 어디냐 해서 네. 선입견 갖고 있다 마치 판사 사찰 문건에서 판사 성향 분석해가지고 조리돌림 하듯이 신용을 떨어뜨리듯이 징계위원들을 사사시 뒤져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이 위축이 돼. 그래서 부담가자. 두 명은 안 나왔어. 안 나오는 거 네. 연락 두절인 거. 연락 두절. 그랬어요. 네. 아 그랬어. 당시에. 그래서 와. 징계위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나중에 그걸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기억나요. 네. 아, 그들은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못하게 하는 거지. 징계 그러니까 징계 방해 행위죠. 언론들이
징계는 대통령의 인사권 속에 그러니까 장관의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장관 고유 권한이 아니에요. 대통령 인사권 속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윤 씨 질문은 징계위원회에 소속된 그 구성원들을 흔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언론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검사가 흔들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검언 유착이니까. 그렇죠. 형태는 언론의 형태로 나왔지만 뒤에 누가 배후 조정했는지 왜냐하면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그걸 하자를 자꾸 주장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기피 신청하고 뭐 의사 정족수가 모자란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데. 맞아. 그래서 간신히 징계위를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이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검찰 그 당시 이제 대검에 있는 그 부장 한 분이 여기에 당연직 위원인데 한 부장이던가? 있어요. 예, 오긴 왔으나 겁을 내가지고 출석을 안 한다는 거야. 법무부까지 와가지고. 와. 네. 그래서 의사 정족수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당신의 공직상의 의무 아니냐. 징계위원으로서. 그 정도로 총장이 겁난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당시 그랬어. 아니 그 장관님도 조금 무섭긴 했어요. 나는 무섭지만 장관이 쫄면은 국민이 위험한 거지 어떻게 되겠어. 와 장관도 쫄았어요? 아니 쫄긴 쫄아도 쫀다고 표시를 할 수 없는 거지. 쫄았네. 아유 그거를 대통령께서 보셨나 보다. 아니 근데 아까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맥락 있어. 뭐냐면 아까 수보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 저기 징계 의결서를 보고 이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잘 준비해라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한 달 사이에 그만두라고 했잖아. 한 달 그러면 사이에. 아까 추미애 장관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당에서 재보궐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징계 의결이 된 이후에 그렇게 주장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물러나는 사태 배경에 당대표나 청와대 정무라인이 세게 압박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당대표는 당시에 이낙연이었고 비서실장 노영민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재성이었거든요. 사실 민정수석실은 그 당시에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걸 없었던 그런 청와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과연 의중이 센 거였냐 아니면 당의 요구가 센냐 이게 지금 관심사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낙연 총리 쪽으로 쓱 한번 몰아가려고 하는 거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정황상 들어보니 아 이낙연 나쁜 사람이다 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백지장 맞들었는데 방향이 다르면 틀리면 찢어져요. 그러면 맞들면 나은 게 아니지. 맞들면 찢어지지 지금 상태로는. 아 지금 이낙연 대표를 지금 비판하시는 거군요. 아니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방향이 다르다. 네. 저는 그러니까 기회 좀 줘. 아무 개혁도 안 하고 두루뭉수 현상 관리만 하고 지지율 전전긍긍 하고 그러면서 또 표 달라 그러면 누가 표 줍니까? 신용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통렬한 자기 성찰과 반성 없이는 다시 광장의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해요. 에너지가 막 끌어넘쳐. 아 너무 높아. 네. 그런데 그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정치 집단이 너무 자격 미달이에요. 네. 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 미달이에요. 네. 의지 미달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너무 간격이 커. 네. 그래서 국민도 불행해요. 그 정치 너무 아니하고 쉽게 그냥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를 끌어올려서 이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흡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네네. 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답변 다 했는데. 네. 최근에 인터뷰하신 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추윤 갈등이 심할 때 대통령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에게 사퇴를 지시하셨다. 왜냐하면 목불인견이라고 하셨기 그 때문에 한 달 상간에 대통령님은 내 편이다. 네네네. 중간에 농간이 있다. 알았어요. 내가 만나서 말씀드리면 물러나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할 것 같다.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막상 만나봤더니 네. 사퇴를 지시하셨다. 당에서 요구하니 당신도 당대표 해봐서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당시 당대표는 이낙연 대표였고요. 최진봉도 뭐 할 말이 있죠. 자, 그런데 장관님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추미애라는 사람은 정치인 아니냐. 그러면은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데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중대 비위 사실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사퇴 지시만 기억한다. 이거 정치인으로서 정무적 판단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날카로웠지? 아니, 안 날카로웠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안 듣고 질문을 하는 거야. 듣고 질문이야. 매부실 한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거 편집이니까. 맘대로 편집이야. 녹화거든요. 아, 장관님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시키는 대로. 네. 대통령이야. 윤석열하고 비슷해. 집에 가라면 가는 거지. 자,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 정무적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정무적 판단을 그 민주당 특정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안 돼요. 촛불 지성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업을 팽개쳐놓고 이게 나라냐 하고서 어떻게 될까 봐.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네. 대한민국 무너질까 봐. 네. 이게 세월호만 당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애국하는 마음으로 촛불 지성이 움직였어요. 그럼 이게 나라냐 했으면 이게 정치인이 만든 구호가 아니고 시민들이 만든 구호를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잡아가지고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대선 때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냐 하면 홍준표와 윤석열 둘 중에 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윤석열 되면 좋다. 너무 가볍게 본 거죠. 아, 진보 진영에서? 이쪽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이기기 쉽다 만만한 상태다라고 네. 본 거죠. 박시영이 그 얘기를 한 200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그거 박시영. 되게 위험하다. 네, 박시영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만 제대로 뛰었으면 이재명 무조건 얘기 좀 그만해요. 그것도 유인 얘기잖아. 검언 유착을 채널A 사건에서 봤기 때문에 목소리가 지금 바이든 날리면 정도가 아니에요. 한동훈의 목소리를 한동훈 목소리 아니라고 해. 그렇게 우기고 핸드폰 비번도 안 까요. 그리고 언론을 움직여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싹 다 마사지를 해요. 아, 저걸 보고 저는 저들이 정권 잡으면 완전히 검언 유착 정권이 된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되게 법기술과 언론 홍보 기술이 대단히 치밀하고 굉장히 국민이 돌파하기가 어려운 방패가 될 거다라고 봤는데 네.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후보가 윤석열일 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의 정무적 판단이 틀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광장에서 촛불 그 시민들이 갇혀 있어요. 마치 강성 지지 세력처럼.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못하고 비전이 없으니까 국민들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겪으면 5년 뒤에는 저절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니까 뭐하러 다른 거 가지고 시끄럽게 떠더냐. 그러니까 법사위도 양도를 하는 거예요. 법사위 쥐고서 우리가 입법 독재했다는 욕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법 다 통과시키고 악법을 다 통과시켜주고 그 고통은 국민이 당하면 표는 민주당에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보시는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 그래. 지시했다는 게 뭐 어떤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괜찮은 후보인 것처럼 추윤 갈등도 추윤 갈등이라고 이 윤석열의 비위의 본질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걸 보지 않고 이걸 그냥 방기하고 추윤 갈등 그래 추윤 갈등이라 쳐. 이걸 퇴장시키면 돼
라고 함으로써 결국은 아, 밀리고 밀려서 아, 여기까지 온 악을 것이다. 더 키운 건데 아. 이 앞에 있는 본질을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광장의 네. 광장의 허탈함과 네. 민주당의 반사이익 먹겠다는 것을 네. 서로 네. 민주당을 끌어올려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성찰하 투쟁하려면 성찰이 먼저고요. 아, 네. 성찰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다. 성찰하지 아니, 않으면 너무 얘기를 넓혀가지 말고 성찰하지 취미... 않으면 네. 이 광장의 에너지를 다시 네. 고에너지로 네.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아. 추장관 네. 추전장관님의 네. 말씀만 일단 놓고 보면 네. 이제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문재인 네. 전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됐다는 지금의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정도로 이제 멘트를 가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민주당 지지하신 많은 분들의 심리적 구심점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 있다고들 많이들 판단하는 상황에서 대표님의 이 말씀이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현 대통령과 거의 뭐 한 팀인 것처럼 이해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럼 이제 편이 또 갈라지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과연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냐. 아, 요거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한다면.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아니, 뭔데요, 양아들이? 왜냐면 양아들이. 양아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기 왜냐면 네. 추윤 갈등은 아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면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이 만들어. 언론이 그럼 왜 했냐고 정인진 아까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정현 기자. 본부장 또. 어쨌든 앵커가 물어봤잖아요. 어쨌든.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같아요. 검찰과 보수 언론은 목적이 같아. 정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고. 그럼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추윤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가리고 네. 다른 프레임으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예요. 비위 사실이고 네. 비위 사실과 징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덮는 순간 추윤 갈등으로 포장이 돼버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발언으로 그 비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려졌다. 다 가려지고 아니,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갈등 국면으로 그렇지. 가는 듯한 모양새가 있다는 지적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추 장관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설명이 거예요. 설명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추윤 갈등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재보선에서 악영향을 줄 것을 민주당에서 요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것은 되풀이하지 말자. 그렇지.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에 노란한 결과니 이제라도 윤석열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아, 정리 잘했어요? 네네. 아, 양아들, 보좌관으로 삼십니까? 아니 보좌관이라기보다 네. 촛불 지성을 대변하는 속 시원한 감사합니다. 논평. 아 자리는 안 주나 보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반성 없이는 개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들 중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네. 사실은 그 대선 평가도 제대로 없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비명계에서도 그 얘기 많이 네. 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뭔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이켜보지 않으면 교훈을 얻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우리가 아까 촛불 시민들의 그 열정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도 없고 네. 총선이나 대선도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그런 되치기를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네. 차원 그런 차원에서 상기시키는 네.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마음에 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또 표지면 뭐 할 건데요? 이런 아~ 그 허탈해하는 아~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성찰이 먼저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유시예요? 아, 더 유치해, 더 유치해. 아, 졌어, 졌어. 2대 1로 막. 네. 와, 이렇게 진짜. 유치할 수는 없어. 야. 와, 이거 정말 야. 대단한데요. 자, 유치원 한번 네. 갑시다, 유치원. 아니, 더 빛이 바래요, 이 유머 코드가. 이게 무슨 유머 코드입니까? 유머 코드지. 이건 유머의 범죄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진짜 유치한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별개의 문제군요. 저는 지금 인간적인 면을 빼고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미워요? 아, 참 유치하다. 내가 유치하다 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 이
인간적인 고리와 그런 거 빼고 네. 아. 정치는 왜 뽑아요? 이쁘게 생겨서 뽑느냐? 또는 매력적이어서 뽑느냐?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나라를 맡긴 거잖아요. 대의 정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맡겼을 때 뜻이 있어, 그죠? 그 뜻에 복무하는 게 우선인데 가다 가다 보니 끼리끼리 자리 챙기기에 바빠요. 그것이 저는 답답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 근데 이게 내용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추윤 갈등은 때문에 없었고 아유, 장관의 명령을 다시 대대한 관계가 아니야. 아니, 학습을 안 해. 소위라고 했잖아. 소위라고 했잖아. 살짝 아니, 소위지 대위인지 중인지 중요하지 않고. 미치. 아니 어머니, 나 소위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가 최대입니다. 아. 최대위. 대명대 대위 최대. 대화 흐름 유지하다 진짜. 소위 출연 갈 때 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퉁치고 출연 갈등이라고 하기가. 편해. 왜냐? 이걸 내용을 들어가면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근데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용 자체도 심각한데 학명이야 학명. 아니, 내용 자체도 심각한데 이걸 갖고 밝히려는 세력을 나쁜 사람으로 되치기 하려는 시도도 많아요. 있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여러 갈래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죠. 이제 바른 말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까지 쫄았어.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해드린다니까. 돈이 많이 나.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건이야.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우리 추 선생님께서 네. 하려고 했던 핵심은 네. 윤석열 총장의 비위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 이게 큰 축입니다. 법치지 법치. 네, 큰 축이에요. 내용을 진짜 짧게만 얘기하면 채널A 사건. 이 네. 사건도 굉장히 정말 심각한 사건이고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감찰도 하려고 했고 수사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방해했다는 거야. 이거를. 맞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인 시절에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건이야. 이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잖아.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해서 징계를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이 나왔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야 이거는 2개월로는 부족해. 이거는 면직인가요? 면직도 이상. 넘어설 수 있는 이상, 이상이라고. 면직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야라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네, 건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 그거 잘 몰라. 몰라. 그리고 지금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2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가 싸우는 거야. 네, 네.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그렇죠. 그 승소한 변호사를 바꿔버렸어요. 예. 1심에 승소한 변호사를. 이 안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습니까? 우선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완벽하게 공부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위로를 좀 받고요. 네, 어디 가면 이렇게 간략하게 하세요. 네. 길게 하면 너무 어려워. 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검찰총장 윤석열 원고가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이유 없다. 징계는 정당했고 해임감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항소를 했는데 원고는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됐고요. 돼버렸어요. 네. 야, 이 드라마입니다. 피고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피고는 추미애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 피고가 한동훈이 됐어요. 나랑 싸울 사람을 임명한 거야. 어나더 브라더. 내 브라더가 피고가 됐는데 원고 피고가 입장이 똑같아요. 그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겨야지만 피고도 안전해져요. 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소송의 내용은 피고가 어떤 피해자한테
기자와 함께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는데 현직 검사장으로서의 그 피고 한동훈이 현직 검사장일 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를 불지 않으면 더 형을 높이거나 또 측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재미없을 수 있어. 네네, 이렇게 엄청난 겁박을 했는데 그 한동훈은 자기가 그렇게 협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녹음했던 기자가 이걸 협박할 때 써먹었단 말이에요. 녹음을 해가지고 한동훈 목소리를. 그런데 그 목소리가 위험하니까 증거인멸을 다 해버렸어요. 그걸 증거인멸을 했지만 재판 중에 검찰이 낸 소송 자료에 뭐가 있냐 하면은 녹취록이 남아있어요. 그 녹취록에는 한동훈 목소리가 거의 틀림없다를 알 수 있는 한동훈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채널 A 간부가 야 이거 녹취록 보니까 한동훈 음성 지원이네. 네. 채널 A 조직원들끼리의 대화 내용. 그렇죠. 그것이 녹취록이 남아 있어요. 네. 그게 법정에 제출이 됐고. 그래서 저도 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알려져 있어요. 그게 채널 A 사건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자를 통해서 협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은 자기 그 핸드폰 압수된 것을 비번을 협조를 안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냥 빠져나간 게 아니라 네. 그때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려던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프레임 전환을 또 시켰죠. 그렇죠. 그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네. 예. 네네. 이런 식으로 되치기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법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네. 거예요. 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아주 있잖아요. 아주 잘했어요. 잘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 피고 간의 대립된 당사자를 제3자인 재판이 그 결론을 법관이 내리는 결론을 내리는 그렇죠. 건데 이건 원고 피고가 한 팀이야. 1심 독체예요. 그러니까 소송 구조가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예상하지 못한 그렇지. 희대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이 거예요.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사법 후진국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이야. 이것을 네. 중단을 해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그렇지, 거니까. 제도가 없어. 이 제도가 없는 건데 이 제도를 핑계로 그러면 이 소송을 할 거냐.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입법 발의를 하든지 네. 특별법 발의를 하든지 중단에 대한 네. 네,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네. 네. 근데 되치기가 또 어디서 일어나냐면 방금 이제 1심 판결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네. 보면 감찰 방해, 네. 수사 방해를 인정합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감찰을 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사람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지금 공수처에 이첩됐어. 맞죠? 네네. 예. 남일은 또 그냥 신경 안 쓰시네. 아니요. 주요 보직에 전부 윤석열 사단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장관이 돼서 비정상의 정상화 인사를 했는데 난리를 난리가 났어. 네, 다 쫓아냈다 그러고. 네. 지금은 인사 아무리 해도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저는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니까 검찰 인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 남아 있는 검사 몇 분하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하고 그리고 이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 딱 그 정도예요.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밖에 네. 없어. 이분들이 수사 기소 분리해서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 수사 기소 분리를 하고 검찰은 이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미래의 우리가 갈 일입니다. 네. 하고서 이제 검찰 개혁에 저와 보조를 마치고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했어요. 근데 이들을 전부 친문 검사라고 싸잡아서 맹비난을 하면서 한직으로 갔죠. 법무연수원에 몽땅 다 네. 유배를 보내놨어요. 한직으로. 네.
참 미안한 거죠.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어디 만져보실래요? 어디 만져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저쪽에서 얘기한 겁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네. 음성 지원 추미애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질문 하나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장관님 변희재라고 하는 애국보수를 혹시 아십니까? 애국보수. 아, 잘 알고 있죠. 아, 네네. 국적은 한국이고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럼 좋습니다. 변희재에 네네. 따르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주점에서 만났고 그 만남 이후에 변희재 본인과 관련한 태블릿 PC 명예훼손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입니다. 네네. 감찰을 이 건과 관련해서 술자리 한 이 건과 관련해서 네네. 감찰을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의 결과로 징계 사유에 언론사 사주 만난 게 들어갔다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맞아. 결과적으로는 빠졌어. 징계 사유에서 이 건이 빠졌다는 거야. 판사 사찰 이런 건 들어갔는데. 네네. 이거 왜 빠졌냐? 추미애 장관님 이거를 고백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거 오해가 많네요. 오해예요? 네. 그러니까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이에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청구를 하셨죠. 네. 그러면 판관에 해당하는 분들이 회의체인 그 징계위원회예요. 네. 네. 제가 청구를 하는 원고 입장인 거고 피고가 윤석열이고 네. 그리고 판사에 해당하는 판관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가 내린 판단이 뭐냐 하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청구할 때는 이 건을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추미애는 이 건을 넣었군요. 네, 네, 네. 중앙일보 이게... 사주 홍석현과 네. 감찰을 해보니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이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변희재한테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 변희재가 된 게 맞아요? 응? 맞아? 변희재가 추미애한테 보낸 게 맞아요? 그렇죠. 오 진짜네. 감찰을 해달라고. 오 진짜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감찰팀에 넘겼어요. 어 넘겼어 실제로. 오. 심각하다고 보고. 진짜였어 형 이거는. 어 그래서. 근데 왜 안 됐어요? 이거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어. 어 그런데 결국 빠졌거든요. 근데 징계위원회가 그 징계를 다 마치고 저는 이제 개입하거나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면 직권 남용의 논리죠. 네. 그런데 징계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해요. 징계 결과에 대해서 그 사유는 만난 것도 사실이고. 또 부적절하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왜요? 왜 아마 그래서 재판과의 연관성을 못 찾았나 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 변희재 씨가 JTBC 태블릿 PC와 관련한 주장을 했을 때 네. JTBC가 명예훼손으로 이제 걸어가지고 네.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가 버린 사건이에요. 네. 그 만났을 무렵에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홍석현이 만난 것은 11월 달이고 변희재 씨 그 재판이 종결된 것은 12월 달이에요. 이거 2018년 이야기입니다. 2018년. 네. 네. 2018년 11월에 홍석현과 윤석열의 만남이 있었고 12월에 변론 종결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변희재 씨를 그 수사했을 때는 중앙지검장 윤석열 그다음에 그 휘하에 있는 검사가 그 JTBC 변희재 관련 수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언론 사주를 만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죠. 근데 영향을 미쳤느냐 보니까 수사 검사가
구속 기소하면서 자기 의견을 쓰는데 이미 그 전에 구형을 5년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5년. 네. 어. 그러면 5년 구형. 그 한 달 만나고 한 달 후에 이제 결심을 하고 구공판을 변론 종결하고 네. 구형을 하는데 네. 5년에서 더 올려치기를 했으면 영향을 미쳤다라고 아. 짐작할 수 있는데 아, 공판 검사가 네네 아. 근데 구형을 5년 했군요 그대로 똑같이. 5년 아. 네네 네.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뭔가를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렇게 아. 네. 그러니까. 언론사 사주랑 만나기 전에 수사검사가 5년 구형을 했나 봐. 그리고 두 사람이 주점에서 만났고 네.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서 공판검사가 5년 똑같이 구형을 했으니까 영향을 안 만남이 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정황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건 징계에서 뺐다. 합리적이네. 나는 이 내용을 듣고 변희재 세네. 어, 쎄. 이 분량이 길어. 분량이 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답답해가지고 대신 물어달라라고 했나봐. 아, 맞아. 아니 근데 그건 뻥이 아니었네. 잘 장관한테 보낸 걸 뻥 아니네. 네, 잘 물어주셨어요. 난 이거 뻥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억울하면 이제 이렇게 해명이 돼야 되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 현재 변희재가 계속 한동훈 장관이나 네. 이분들한테 보내요. 답장이 네. 안 와요. 아무런 아. 변화가 없어. 답장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답장을 안 하더라도 추 장관님처럼 뭔가 그럼 실형을 하든지 검찰을 감찰을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조작의 주체가 한동훈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2년 실형 받고 감방에 살다가 보석으로 나온 상태예요. 보석 조건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를 하면은 바로 너는 다시 잡아넣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태블릿 PC 관련해 갖고 계속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네. 한동훈 장관 너가 계속 이거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 너 나 잡아넣어라 빨리.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징계 그 변희재 씨가 저렇게 답답해 하는 것처럼 이제 저도 그 징계 사유 중에 아, 또 본인 얘기만 하네. 한 세 가지가 제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것 중에 그 이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 사찰 문건 외에도 네. 제가 그 제출한 세 가지가 다 기각됐어요. 맞아, 징계위원회가 아, 그러니까 아, 한명숙 전 총리에 예. 관련해서 예. 모해위증, 모해 위정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거, 그것도 방해한 게 맞는데 그거 뺐어. 네, 뺐어요 징계위가. 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장관님 입장에서도 변희재처럼 아주 서운한 부분이군요. 서운한 게 있죠. 징계위가 참 소심했다. 소심했다. 법리 판단을 네. 좀 똑바로 하지. 징계위원들은 누가 이렇게 뽑냐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장관이 들어갔다 가서 이제 만약에 징계위원을 입맛에 맞게끔 다 쏟아내거나 새로 임명하거나 하면은 아 저게 정치적 목적을 네, 가지고 네. 징계위도 편파적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직격을 했을 건데 네. 그런 게 없거든. 원래 있는 임기가 상설,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주로 뭐 하시는 2년간, 분들이에요? 2년간. 그러니까 뭐 학식과 등망이 높은 분. 그때 교수들이 좀 있었잖아요. 교수들. 학식과 등망은 어떻게 뭐 측정하는 게 있나요? 후 불면 나오나요? 아니 뭐 그래서 네.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나중에 그 선거 운동도 하고 발언도 하고 하는 분들도 막 들어 있고 진짜로? 하잖아요. 네네. 에이 그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정치 성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같은 분은 알잖아 우리가 속을. 학식과 덕망이 높잖아. 아,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고? 학식과 덕망. 아니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에 안 들어가니까 저렇게 양심을 유지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여기 출연료 주면 무조건 합니다. 네. 그거 출연료 나와. 회의수다. 아, 거마비 줍니까? 주죠. 아, 그럼 최진보 교수는 합니다. 네. 야,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렵게 징계 청구를 했는데 징계위원회도 내 마음 같지 않고 언론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당에서도 자꾸 그만두라 그래 대통령도 내 편 들어주지 않아 여론도 나보고 자꾸 뭐 성격 이상하다 그래 감정 과잉이라 그래 야 이거 참 힘드셨겠습니다. 보통은 뭐 그 정도면 사리가 나오겠다 하죠. 네, 뭐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나서서 총대를 매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런 거예요. 아, 뭐 그렇게까지 신격화 시켜. 신격화 얘기합시다. 십자가는 제가 꺼냈고 어. 맥락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근데 또 자기 걸로 가져가잖아. 그거를 소모 갖겠다고. 아이고, 대단한 네.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애들만 있으면 행복하겠죠. 아, 이런 애들만 있으면 행복하실 텐데. 장한 이제는 뭐. 뭐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아유 이렇게 정치가 힘들고 네. 정말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데 이제는 이 고에너지 민주주의가 네. 아무데나 있지 않아요. 어떤 시대 정신을 이렇게 어디서 찾느냐 하면 이 국민의 눈빛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광장에서 그 숫자가 한정돼 있고 한데. 저는 이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끌어올려서 네. 이걸 민주당이 또 안아야 되는데 지금은 또 안기에는 민주당의 의식구조 자체가 너무 반사이익만 누리는 편안한 자세다라고 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쪽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일을 해야죠. 아. 네. 그걸 바라시죠. 그래서 이 촛불 지성을 믿고 가야 된다. 네, 촛불 지성을 친문과 비문으로 쪼갠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계속 이낙연 전 대표 비판하시잖아요. 그 개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개인한테 감정이 있거나 서운하거나 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총선 준비는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런 얘기도 싫어하셔. 왜? 그러니까 이걸 선거 목적이나 막 이런 그렇지. 걸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건 너무 네. 이제 쪼잔한 시선이잖아. 아, 저렇게 멋진 안경을 썼으면 차원 높은 얘기를 하실 줄 알았지. 아니, 결국 그게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아, 네. 꼭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거를 정치인이 정치한다는데 왜 그게 선거에서 이기는 게 그 아니 아니.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작은 목적이 아니라 네. 그런. 국민이 준 그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야 되는데 네. 그냥 아, 저 윤석열 못하니까 표 주세요 그러면 대치기 당해요. 그때 줬을 때 있을 때나 잘하지 힘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어? 네. 그럼 또 주면 또 할 거야? 그러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다음에 할게 그러겠지? 그러면 이 지지 세력이 회의감을 느끼고 정치에서 환멸을 느끼고 떠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장관님은 내가 생각할 때 네. 옳다고 생각하면 네. 다른 거 막 이렇게 계산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막 쭉 그냥 치고 달립니까? 치고 달린다보다 네. 잘 살피면서 달리죠. 아 살펴요? 응? 안 살핀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니 저한테 그러지 마시오. 아니 그 살피면서 좀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징계 의결서, 징계 청구서, 네. 징계 의결서 또 이 법원의 판단 다 읽어보면 어. 1심 법원의 판단이 결국은 그게 다 나와 있어. 예, 그대로 옮겨다가 아니 거기 네네. 보면은 네. 채널A 관련해가지고 네.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맞죠? 네. 예.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냥 추윤 갈등 편하잖아. 네 글자면 끝나잖아. 네. 근데 다른 네 글자 목불인견. 추윤 갈등이냐 목불인견이냐. 아~ 근데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께서 네네.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인터뷰를 네네. 해서 오연호 가무따이 가서 인터뷰를 하시는 바람에 이 문제를 어쨌든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쨌든 지지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의 징계 문제가 심각했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뭐 소위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낙연 당시 전 대표 그리고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책임 소재 문제도 다시 거론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절대로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조응천이나 유인태 이런 양반들은 본안소송
1심에서 네. 추 장관님이 이긴 걸 알고 있을까? 봤겠죠. 그 검사 출신인데. 까먹은 거 아니야? 안 봤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걸 못 봤어? 네. 그런 못 부분에 대한. 네. 취임 갈등이 1차적 책임이다. 취미의 책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박시영 TV에 네. 저 나가기 전에 네. 그분들을 불러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아니 질문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질문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은 친한 정치인이 있어요? 다 원수 같아가지고 보면은 있죠. 있어요? 네, 있죠. 네. 장관님을 좋아하는 정치인도 지금 있고. 지금 저 김용민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아 국회의원 김용민. 네네. 어. 네. 우지순. 걷고 아니, 있죠. 그 저 걷고 있어요. 목사님 김용민도 잘하고 계시던데. 여기랑 특수한 게. 특수한 그분은 게.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고 그분은 비만인. 네, 정치인 아니고. 네. 정치인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그 행동력도 있고 아, 상당히 그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야죠. 잘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반듯하죠. 민주당에 좀 더 많아야 돼요. 아, 많아야 돼요. 네. 인기가 없다던데요, 본인 말로는. 아, 의원들 사이에. 아, 인기가 없대. 그 인기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야유도 나온대요, 본인이 뭐 얘기하면. 왜냐하면 본인은 친명도 아니래요, 본인이. 야유하는 사람은 조응천밖에 없지 않나? 아이 그 갈라치기 하지 말라면서 그 본 그 실명 토크 하시면 어떡합니까? 편집한다면서. 이거는 좀 재밌어서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안 하길 바래. 아니 김용민 의원 얘기할 때 야유하는 사람들은 바뀌자, 변화하자, 개혁하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싫어서 야유를 하지. 아 그래.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인 그러면 아 새를 좀 구축해야지 막 그러는데 네. 새를 구축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꾸 타협하고 네. 물렁해져요. 네, 그러면 네. 이 거리감도 없어지고 그냥 패거리 되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자리 나눠먹고 그러면 균형감이 다 깨지는 거예요. 네. 그게 정치에서 환멸을 느끼는 그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네.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의원들은 네. 좋아하지만 네. 나머지 의원들은 좀 이렇게 너무 선명한 주장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어찌됐든 지금 시대 정신은 검찰개혁으로 보시는 겁니까? 시대 정신은 아까 그 촛불 지성에 복무하자 그거라고 그 촛불 지성이 뭐예요 지금? 촛불 지성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건 이 나라의 그 모순 이런 것을 타파하고 극복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검언정경판으로 돌아가는 이 기득권 구조에 네. 민생이 억눌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지금 다른 나라는요 기후 위기, 네. 뭐 생태 위기 이런 거 교육시키고 이거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는 대통령이 알리백 몰라요. 그래도 뽑아줘요. 오염수 마시겠다는 국무총리가 국민을 더 답답하게 해요. 그래도 언론이 비판을 안 해요. 그리고 수족관 물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광어보다 더 발짝 뛰네 하고서 더 큰 소리 쳐요. 그 의원이. 공천 쇼. 네. 아무튼 장관님 네. 어디 가서 유머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재밌었는데. 노력은 하고 있다를 유치해. 보여줘야지. 노력하지 마요. 노력하지 마시라. 할래요. 하지 마요. 할래요. 초등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아. 걔네들은 표가 없어. 초등학생 표가 없다고. 엄마. 엄마 있어? 엄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